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무기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의 미가시고 내가 너희의 자손을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제단 11번째입니다. 기도의 제단. 우리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제단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해가면서 아, 이게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회복의 동상교회는 참 독특한 용어를 많이 쓴다. 기도의 집이라 그러더니 이젠 또 기도의 제단. 제단 그러면 좀 안 좋은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자꾸 왜 이렇게 독특한 단어들을 새롭게 쓰는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새로운 단어이기보다는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 써왔던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단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은 기도의 집이라는 것에 3년 동안 굉장히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차원에서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또 기도의 제단이라는 것을 하는가?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교회가 해나가는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하다 보니까 한 개인이 하는 것,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하다가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이 기도의 제단, 즉 개인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사람, 전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막 시작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찬송에도 있듯이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리라. 부흥은 체육관이나 큰 집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집회를 많이 해봤거든요. 부흥은 와 스타디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호수공원에 크게 모여서 막 몇만 명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개인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와 세계의 변화까지도 가는 것이 이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집은 이 교회가 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그보다 더 소중한 한 개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시겠죠?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8주에 걸쳐서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이라는 것을 교회적으로 했고 저희 교회 약 7, 80% 정도가 다 스쿨을 하셨습니다. 할 때는 열심히 성경도 10장씩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스쿨이 마친과 동시에 성경 읽기도 끝이고 기도도 마치고 그건 그냥 한번 했었구나라는 경험으로 끝나는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는 듯하면서 씁쓸한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자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단이 왜 소중한가? 기도의 제단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아멘.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것과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통일돼서 어떻게 돼요? 타락한 지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하늘처럼 이 땅도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많이 예를 들죠? 이 컵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왜 만들었죠? 물을 담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요. 난 컵이 싫다. 나는 망치로 사용되고 싶다. 컵이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 그럼 곧바로 그 다음 질문이 오지 않습니까? 왜 만들었을까? 무엇을 위해 만들었을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나를 아무리 연구해도 그걸 잘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어짐의 기쁨, 이 즐거움, 축복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 되어짐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분리되어서 하나 되지 않은 상태, 분리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이간질시키면서 반대의 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진다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도 네가 결정할 수 있어. 그걸 안 먹고 먹고 하는 건 너의 결정에 달려 있어. 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네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기로 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더니 인간이 뭐라고 대답해요? 안 죽던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더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나는 따먹을 거예요. 자기의 결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보다는 내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고 나는 그걸 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의 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 결국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독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절하는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다시 하나 되기 원하고, 아담과 다시 그 마음이 연합되어지기 원하고, 그 영이 부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때 인간이 대답이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우리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숨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이렇게 길지도 않아요. 보면 10분, 15분, 어떨 때는 뭐 한마디, 두마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한마디의 경험, 그것도 제가 보기엔 특별한 계시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한마디에 그냥 그의 마음이 터치되고 그의 영이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는 새로워졌다 그리고 막 이래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얘기 수도 없이 했어요. 그걸 그냥 말로 받아들이고 정보로 받아들일 때는 그냥 그 말은 아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이었는데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본질을 바꿔놨어요.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숨지만
나는 끊임없이 너를 향하여 찾아 나서고 나섰나. 그 떠나간 탕자를 향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계속 너희가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 너희의 가장 큰 죄악이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해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숨어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하기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들은 이거 엄청 구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우리는 할례받은 증거가 있는 자다. 너희는 이방인이지. 사람들은 이 다른 것 갖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세례라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거라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요. 한 몸이 되게 했다고요. 주님의 원초적인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아성취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홍익 인간 정신이 아니라는 건 아시고 계시죠? 제가 이 도은미 사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요. 말투가 자꾸 따라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인류 평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오직 할 대답할 것이 없으니 그런 뭐 세상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이따위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것이 나쁘단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서 한 몸을 이루셨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누구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셨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에하드라고 합니다. 에하드. 우리가 쉐마 기도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유일하다라는 것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원이란 뜻이 아니라 에하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진 유니티라는 의미의 에하드의 의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안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른 얘기를 하면 이 집안이 뭐가 되겠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한 영을 마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말을 말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데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달라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그 죄악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그럼 마지막 계시록의 완성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 되어짐이 이루어짐으로 완성의 모습을 본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이에요. 신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이죠. 성령과 교회가 말한대요. 여태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여 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걸 안 듣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딱 한 구절 성령과 교회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드디어 한 마음이 되었어요 드디어 한 단어가 되었어요 한 영이 되었어요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이 일이 완성되어진 모습을 본다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내 핏이 하야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동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또 자꾸 들어야 이렇게 까먹지 않고 내 삶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후에 이번 주 중에 계속 그분의 유튜브에 떠 있는 다른 동영상들을 6개가 더 있더라고요. 시리즈로 한 게. 다운받아서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있어요. 이 6이 전부가 아니고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땅의 먼지 티끌로 만들어진 이 6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 땅에 영인데 영은 보이지 않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영이 생영이 되게 해서 이 땅에 생영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창조의 목적 그것이에요.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 육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핏이 하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방법이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24시간 기도해서 알았을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옛날에는 제 머리 갖고 알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머리 써가지고 인간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좀 알아보자. 근데 알아지지가 않아요. 하면 할수록 힘들고 왜 이렇게 새로운 건 많고 어려운 건 많은지. 근데 나중에 너무나도 쉬운 걸 알았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걸 그대로 배우면 돼요. 성경에 말씀한 거를 그냥 깨달으면 돼요. 아, 이렇게 쉬운 걸 갖고 왜 이렇게 어렵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쉬운 걸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 그냥 잘 배우면 돼요. 그런데 꼭 엉뚱한 쪽으로 가서 어려운 걸로 배우려고 그러다 배우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목적에 도달하지도 못해요. 자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시편 119편 73절 시작. 아멘.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은 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내 마음에 가르치소서, 새기소서, 나를 그 앞에 서게 하소서. 다 말씀과 관련된 가장 성경에서 긴 장.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나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이것처럼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나의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그걸 마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면 귀찮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덜 알려고 그러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 마가복음 14장 36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도 내피씨를 입고 오셨어요. 이게 멋있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의 원하심은,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잡고 있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이거 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꼭 이야기하죠. 우리의 기도는 제가 보기에 한 90%는 여태까지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제발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막 목소리 크게 외치고 막 길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막 협박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어요. 그러면서 40일 금식 기도 들어가고 막 협박하면서 이러면서 하나님 제발 좀 내 뜻대로, 그것도 성경에 맞지도 않은 것 강청하여 구하였더니 하나님 들어줬다 그래갖고 그래서 막 구하는 그런 식의 떼쓰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배워왔어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반대라는 거 아시겠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이것이 내 영의 가장 기뻐함이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 창조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창조된 물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물로 만들어진 창조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말씀이 먼저 있었다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천지 창조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지 창조되어진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심판받아요?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는.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내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은 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창조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헛바퀴 다람쥐에 쳇바퀴 도듯이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 학원을 다닌다. 그럼 일주일에 보통 몇 번 나가십니까? 네? 세 번이요. 우리 대진 형제가 세 번이라고. 근데 세 번만 나갑니까? 거기서 또 숙제 내주죠? 숙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매일 하라 그러죠? 이어폰 꽂아놓고 매일 들으라 그러고요? 영어 회화가 너무 어렵나요? 운동으로 얘기해 볼까요? 배드민턴 요즘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배드민턴도 하지만, 배드민턴 나가면 어느 정도 나가시나요? 5일, 일주일 내내 나가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배우는데 숙제가 또 있죠? 저도 배드민턴 여기 그 체육, 와동 있는 체육관 한두 번 가보니까요. 레슨 하는 걸 봤어요. 이 백스매싱 한 번을 하는데요.
이거 자세히 익히는 것만 몇 번 한지 제가 보면 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딱 공이 뜨면 이게 초보는 그냥 이게 배트민턴 체가 가요. 그런데 자세를 배우신 분은 체가 가는 게 아니라 손이 가요. 그리고 체는 뒤로 가고. 그래서 이 손이 공을 가리키고 그리고 떨어지는 걸 봐서 내리면서 이렇게 쳐요. 저는 배우진 않고 어깨 너머로만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연습해요? 될 때까지 연습해요. 이게 되는 것 같지만요. 공만 오면 그냥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체만 나가요. 파리채처럼 계속 체만 나가요. 그런데 연습된 사람은 이게 자동으로. 그리고 이게 배드민턴 공이 딱 때리면요. 처음에 때릴 때 시속 약 150km까지 나가요. 그거를 딱 받아내려면요. 이게 거의 반사신경적으로 탁 이게 가야 받아내줘요. 그러려면 이게 딱 치는 이 감각만 오면 이게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거 몇 번 연습해요? 제가 보니까 한 시간 내 그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전 레슨 그래서 안 해요. 한 시간 내! 이것만 계속 내! 한 시간 내! 코치가요. 배드민턴 공 한 300개 정도 갖다 놓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계속 쳐주면 가서 계속 이것만 배우래요. 한 시간 내 그것만 배우다가 끝이에요. 그렇게 또 매일 해요. 그래야 배드민턴을 좀 친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되는 게 어딨냐고요. 제가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매일 하지 않고는 되는 법이 없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해갖고 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도 소개해 주세요. 저도 그런 쉬운 방법을 좀 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내 신앙생활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저는 여러분이 그냥 현상 유지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보내심 받았으면 보냄 받은 자의 그 사명을 적어도 완수하고 가야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살아내죠.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겠냐. 그럼 그것을 알고 배우는 그 장소가 바로 기도의 제단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성경을 10장 읽으라고 하겠어요? 그것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 푹 잠겨져야 돼. 그냥 자동신경이 되어져요. 온다 싶으면 탁 손이 나가고요. 내 자율신경이 그냥 막 저 자동으로 갈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장착이 되어야 그것으로 살아내는 게 가능하다고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어디 익숙한 장 아닙니까? 지난주에 전체 그림하면서 죄가 관영한 것을 22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그림이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 땅에 죄가 관영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란, 무고한 피, 배신, 부모를 거역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별리를 취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이 이 땅에 꽉 차 있어요. 이 죄의 목록이 나온 것이 에스겔서 22장에서 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딱 반사신경처럼 딱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반사신경처럼 딱 나오는 거예요. 9시 뉴스에 보도하면 사라질까요? 이게 죄입니다라고 걸기대회하면 사라질까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인간의 어떤 방, 무슨 고행을 하고 수행을 쌓으면 이런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의 노땅 가운데서 계속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왜 이 고통의 원인도 모르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만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방법이 말씀에 나온다고요. 고민할 필요 없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22장 30절이요. 이 땅을 위하여, 이 죄로 관영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으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죄. 그러면 하나님 뭘 찾아요? 막아설 수 있는 제사장 찾는다.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 그럼 우리는 죄 그러면 빨리 뭐가 생각나야 돼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성 사이로 들어가서 주님, 이게 반사신경적으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 거의 반사신경 안 나오시죠? 공이 딱 오면 공 가네. 공 갔네. 내가 어떻게 쳤어야지? 이게 생각해서 칠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주님이 제사장 한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부패합니까? 사회가 부패한 건 워낙 그렇기 때문에 놔두고요. 교회가 왜 부패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패합니까? 총론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몰라서지만 결국은 죄의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대안,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이에 막아 무너진 데 들어가서 대신 중보하며 기도할 자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계속 이걸 흘린다고 이야기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멸하러 간다? 흘리신다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해요. 제가 지난 금요 철회 때 한 3개월 전인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죠. 저는 이걸 언제 하는 것까지 기억하는지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흘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유 멸하세요. 괜찮아요. 걔네들은 워낙 음란해서 멸망을 받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가운데 막았어요. 주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과 함께 어떻게 멸망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50명 얘기했더니 뭔가 좀 캥기죠. 혹시 49명이면 어떡해? 2명 모자르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45명으로 깎아요. 40명으로 깎아요. 30명으로 깎아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깎겠나이다. 이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다 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지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고 싶은 거예요? 멸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멸하지 않고 싶은 거죠. 멸하지 않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슬쩍 흘리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럼 그것을 성경은 제사장,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 죄악에서 떠나서 겸비하여, 겸손하여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이 땅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도 이와 같은 방법을 행하시는 얘기하는 언론은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중학교였습니다. 중학교 가면서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하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배우기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으라고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안은 그런 믿는 집안이 아니어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갔는데 이게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락을 꺼내놓고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한참 고민하면서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주일날 가면 이게 또 매일 걸리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러고 왠지 이게 창피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도시락을 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안 되겠잖아요. 밥을 뚜껑 열고 따놓고 기도하면 주님 내가 기도하고야 말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반찬이 없어졌어요. 중학교 점심시간 기억나십니까? 애들이 거의 포크만 갖고 막 뛰어다니면서 푹푹 집어가면서 먹어요. 아니 기도했더니 밥이 반찬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할 때 뚜껑을 닫고 기도하기도 그렇잖아요. 뚜껑 열고 기도해야지. 주님 이걸 어찌하오리까 해도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도시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점심시간에 우리 남학교는 점심시간에 밥 문상 거의 없죠. 2교시, 3교시 끝나면 거의 다 먹기 시작해요. 10분 안에 한 밥 먹고 그 다음에 3교시 밥 먹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놀아야 되니까 그때는 뭐 기도 없죠. 먹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의 기도란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대학을 들어와서 성교단체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를 나름대로 한다라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따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4박 5일, 아니 5박 6일 수련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수련회인데 이 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만 한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저게 가능해? 아니 수련을 참석하지 왜 기도만 해? 그럼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이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야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거기에 중보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도 회비는 똑같이 내요. 똑같이 내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도 안 듣고 또 이런 뭐 프로그램에 안 참석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나갔더니요. 문 밖에서 문을 대고 기도하고 있고 벽에서 서가지고 벽을 대고 기도하고 있고요. 별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야, 별 신기한 사람 다 있네. 그런데 제가 간사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희한하게도요. 이 중보기도 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다음번에도 수련회 갈 때 중보기도 팀으로 들어가요. 야, 넌 회비가 아깝지도 않니? 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들어가요. 야, 이게 기도가 참 특별한 게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대학부를 딱 맡으면서 수련을 했는데요. 중보기도 팀이 없는 거예요. 이젠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수련회를 하는데 중보기도 팀이 없이 수련을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냥 즉석에서 만들었어요.
몇 명 시켰어요. 야, 기도하지 않고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일이 있지 않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도시 변화에 대한 것을 알게 되면서 도시 변화의 핵심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자.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항상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했어요. 3년 내내.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니까. 어우, 나도 말씀이 떠오르는구나. 나도 이제 뭔가 경지에 이르나 봐. 이랬는데요. 3년 내내 떠오르니까 짜증나더라고요. 하나님 알아요, 알아. 아,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지 내가 하나님 옛날부터 얘기하셨잖아요. 알아요. 그만 좀 하세요. 계속. 그러다가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예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기도하는 사람으로 갔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갈라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결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같이 가야 하는지는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다섯 번씩 메카를 보고 이마가 땅바닥에 닿도록 그렇게 다섯 번 절하지 아니하면 이슬람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단을 하면 할수록 자꾸 옛날 습관이 있어서 공부하고 싶은 습관들이 자꾸 와요. 내가 모르는 말씀이 나오면 이거 뭐지? 연구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가길 원치 않으세요.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라고요. 그럼 기도재단에 드려지는 두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와 회개하는 두 기도입니다. 오해 얘기할 것 만만 보여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대로 있게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무슨 공식처럼 뒤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붙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말을 붙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찬양하는 그 자체가 기도이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에요. 제 안에 가장 큰 감동의 순간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딸을 키우면서 가졌던 감동입니다. 아버지들은 다 딸 바보가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평생에 한 여인으로부터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대단하시 이거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먹여주시고 이거 아니었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두 살, 세 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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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러면서 막 달려와요. 야, 그걸 보고 야 피곤해, 피곤해. 이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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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손을 벌리고 달려와요.
여태까지 저한테 이렇게 달려온 여인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여인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막, 근데 거기에 아무 미사려고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그냥 이름만 불렀어요. 아빠, 아빠, 아빠 부르면서. 그러면서 달려왔어요. 막 그 순간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생각과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면서 그냥 꽉 안아주면서 하늘을 향하여 그 아이를 들고요.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커가면서 그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 뭐 하신 찬양,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만 부른다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 전쟁을 하거나 선거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름만 부르잖아요. 이름, 뭐 대통령 후보로 누구 나왔다면 누구 이름만 부르잖아요. 네.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도요, 내 안에서 그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찬양이 내 영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뭔가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내가 그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대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내 안에 내 영이 반응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세포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내 느낌이 어떠냐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선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그냥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내 기쁨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어떠한 느낌이 있느냐 절로 중요치 않아요.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라고 아버지께 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로마서 12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대요.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지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 내가 응답해 주라 그러면 하실 거죠. 성경에 만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아, 예화가 너무 촌스럽다. 그런 지극정성을 쌓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정성에 감동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하늘이 감동하여서 들어줄게 라고 성경에 기록되면 그렇게 하겠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거룩하신 온전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도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죄악을 사하는 대속의 원리가 반드시 있어줘야 한다고. 그럼 그것이 우리가 일본에 읽었던 레위기 말씀 봅시다. 16장 3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예.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지금 이 땅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벗개의 뿔에다가 그 양 옆에 사변에 7번씩 뿌려야 된다. 그래서 속죄하는 일들이 있어져. 왜요?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오면 어둠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상태로 들어오면 이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죄악을 향해서. 거기는 반드시 심판이 가요. 그래서 이것을 대속할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어린 양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우리가 기도 제단을 하면서요 알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재물 없이 하나님께 나간 게 너무 많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헌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속죄의 의미를 모르고 나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만나려고 지성소에 그냥 들어간다고요. 그게 그냥 들어가집니까? 잘못 들어갔다가 죽음입니다. 실제 성경에 죽었던 인물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를 만날 때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줘야 되고 거기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 우리가 기도 제단에 필요한 제물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그 제사에는 반드시 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상한 심령. 그래서 각을 뜬다고요. 그 제물에 각을 떠서 그것을 잘라서 조각조각 내갖고 그걸로 불로 태워서 번제단에 불로 태워낸다. 이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으로 그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이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이제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제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그 죄악을 대신하여 상한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그래서 기도의 제단은 이 두 가지가 나아간다.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회개하여 나아가는 것을 잘 몰라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그러니 재물 없이 나가는, 통회하는 마음 없이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없고 또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그 다음날 와서 아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이루어졌고 이제 새로운 정보를 드릴 테니 하나님 이 새로운 기도 제목을 들려주세요. 그 기도 제목은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은 요렇게 저렇게 들어주세요. 기도의 제단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회와 기도 제단에 나가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제단에는 이와 같은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요. 그러려면 바른 제사법을 알아야 돼. 여러분 레위기 아무리 어려워도 레위기가 그리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모든 제사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여러분 십자가는 레위기의 제사법으로 풀면 확실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제사법 그대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나무 위에 어린 양이 딱 올라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 의해서 바쳐질 때 어떻게 되죠? 나무 위에 나요. 나무. 계속 나무를 하나님 강조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다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 저주는 무슨 저주입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마다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라. 근데 이 저주의 대가를 치르려면 동일한 저주의 아래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예수님 죄송한데요. 목 잘라 죽으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총 맞아 죽어도 안 돼요. 예수님은 저주 아래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려 죽어요. 왜요? 저주받은 죽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주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든지. 그러려면 이 완악한 내 마음을 잘라야 돼요. 찢어야 된다. 통회한 심령으로 내 마음을 찢어야 된다.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가지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봅시다. 다니엘서 9장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죄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치우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내 말을,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열방이 흩어질 것이고 너희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언약에 그대로 우리가 오늘 조롱거리가 됐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서 잡혀왔나이다. 이렇게 된 것도 말씀대로예요. 그 죄악을 그가 마음에 품어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이 다니엘의 죄악입니까? 사실 그 선조들의 죄악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동일시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했는데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찢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나의 죄악입니다. 우리 선조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3, 4대까지 가겠다고 했던 그것처럼 그 DNA가 나에게까지 오므로 말미암아 나도 동일한 DNA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 이 상한 심령으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아멘. 자, 죄의 문제. 에스겔서 22장,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이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나에게로 와라. 너의 죄의 문제를 갖고 네가 숨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네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 해결되면 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너의 그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와 변론해보자. 이거는 내가 내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우리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죄악을 이야기하고 변론할 때 내가 그 죄악을 눈과 같이 시계시키면 그 죄악의 문제는 끝난다고. 그럼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방법. 그러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와 변론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일어나는 장이 기도의 제단이라고. 어제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실습했었습니다. 저희 남자 팀에서는 마가복음을 했었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목요일날 목회자 기도재단 실습하는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까지 전체를 1장 읽고 2장 읽고 그 다음에 3장부터 6장까지 쫙 읽었습니다.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막 부르짖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 에베소서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제가 어딜 가거나 제일 처음에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 디모데 전서나 후서 그리고 에베소서 강의합니다. 에베소서는 저를 바꿔놓은 책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쭉 읽고 시작하는데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관계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상전과 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툭툭툭 나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잘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게 하듯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죠? 신랑이고 죽게 하듯 이게 대상이 누구였어요? 신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듯이 그렇게 하라고요. 이 얘기거든요. 혹시 아셨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요. 우린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별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아니, 남들보다 조금 잘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네, 다 죽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 종들아,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여러분, 이 대표적인 관계, 세 관계를 하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이거 풀어지지가 않겠더라고요. 죽게 하듯이 뭔지 모르니까. 죽게 하듯이 어디에 나와요? 1장, 2장에 쭉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길 원하셨는가? 하늘에는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이 교회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죄사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감이 안 오니까 부부관계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 때요.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들어갈 때 죽게 하듯이라는 것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다 풀어지기 시작한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마음에 알게 되어진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아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낮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우미 사모님이 그거를 확 제껴 주셨어요. 제 성경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누가 하나님인지 약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타이르는 것 같으세요? 모세가 하나님 타이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놓고 여기서 죽이다니 말이 되십니까?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거의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죽인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네 신 참 희한하다. 애굽에서 죽여도 될 텐데 굳이 끄집어내갖고 홍해도 건너게 하더니 광야에서 죽인다. 이런 말 하나님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알았다 알았다. 내가 뜻을 돌이킬게. 그리고 또 그 마치 하나님이 책망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 밑에서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갖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예배하고 그 앞에 절기를 정하고 그 앞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즉각적으로 자율신경 내서 탁 막았어요. 뭘로요? 무너진 데 막았어요. 200만 이상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딱 막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모세가 그 성 무너진 데 막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구원받고 살아났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은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가장 드라마틱한 게 요나서죠. 요나서 4장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지 않으시며 은혜 아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그렇게 외쳤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줄 거라고 머리 빠른 요나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다시스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요나는 니느웨는 어디예요? 바벨론의 수도예요. 적국의 수도예요. 적국이 망하는 걸 원하죠.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정말 회개해갖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애국심정에 말씀을 가서 안전했다고요. 그랬더니 풍랑 일고 받아치고 이래갖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냈는데 바로 그 앞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니느웨 성 사람들이 가축까지 금식시키며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요나가 뭐라 그래요? 거봐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어떡하겠냐고요. 하나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갔단 말이에요. 내가 안전했단 말이에요. 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방넝쿨이요. 해가 막 찌니까 잎사귀가 큰 방넝쿨 그것이 자라게 하더니 해를 이렇게 막아줘요. 좀 있으니까 그게 말라 비틀어져요. 요나가 더 짜증내죠. 아 정말 짜증나 죽겠네. 이 방넝쿨을 왜 걷어가시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라 그리고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이 가운데는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부당하냐. 요나의 심보에는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왠지 하나님 뜻대로 될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거봐요,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난 그게 싫어서 안 했다니까요. 우리 안에 이런 심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요나 선지자에게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12만 명의 어린 영혼들이 그 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라 그래서 받아서 오늘 밤에 늦게까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네, 그분이 미국에서 도시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흥미로워서 쭉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주셨다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래요. 그런데 전부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기도했더니 이제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다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으키시겠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죄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풀어주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얘기해도 한 시간 해야겠지만 그럼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건 다음 세대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편이라 사인이라 얘기하셨어요. 뭔데요? 언약 맺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피를 항상 다음 세대 가운데 두었는데 이것의 소중함을 알게 했는데 이것이 음란함의 문화로 다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뭘 얘기했냐면 처녀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을 맺을 때는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 첫 성적인 관계를 했을 때 거기서 처녀에 있는 그 안에 그것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만들어 놓은 언약의 피로 그 몸 가운데 사인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이것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다면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그거 못하게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걸 오히려 즐기고 즐기라고 이쪽 문화는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문화를 그런 문화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개하라고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저도 그 부분 풀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을 이 언약으로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의 몸 가운데 두었고 그 몸에 언약의 피를 갖게 하셨구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에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언약이 제대로 이해되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이에요. 그냥 내가 내 몸을 내 마음을 즐겁게 그냥 내 버려두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사인으로 두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 결혼 안에서만 그 언약의 피를 나누게 하셨다고요. 아무도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주지 않았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왔어요. 제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에 이 다음에 더 많이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음란함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걔네들한테 뭘 얘기하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냐고. 그런데
주님의 언약의 피.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음란함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여호수아 세대같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세대는 어떠해야겠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교회에서 다루질 않았던 문제들이에요. 옛날에는 순결서약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요즘은 애들 웃기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그 정도야 뭐 얼마든지라고 넘어갑니다. 어디도 외치질 않아요. 교회에서조차도 이야기하질 않아요. 그 구태의연한 옛날의 법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근데 이게 언약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음란하기 시작하면 로마 시대에 훨씬 음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향한, 그 나라를 향한, 또 하나님의 이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타락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수아 세대가 나와서 모두가 다 전쟁할 줄 알고 모두가 다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쳐버리면 그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가 없다고. 어떤 방법이 있겠냐. 어제 정말 제 머리가 밤 11시쯤 들었는데 확 깨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의 회복은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외쳐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말씀으로 상고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찢으며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럼 이 놀라운 계획을 교회를 통해 이루셨어요. 저는 에베소서를 볼 때마다 흥분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는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합한 사람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인 사람들,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한 말, 동일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드디어 신약에 와서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전략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얘기가 내 마음대로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의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이루어할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그것이 내 삶의 이 존재의 이유이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삶의 이유, 목적입니다. 주님, 그것을 이루십시오 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질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 이 삶을 살으라고요.
이 삶, 이 제단의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내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진동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그 숙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그의 뜻대로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정직의 영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서 그 말씀에 의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마음에 담겨진 그 말씀 내 심령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영 가운데 선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 기도하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더 부어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와닿았던 그 말씀 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 기도합시다. 주여!